출시 이후에 지금 1월 출시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관련 내용 좀 확인을 해볼까요? 네, 삼성전자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푸 아레나와 또샘 모바일 등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이 갤럭시 S8 출시를 위한 시험을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내년 1월 초기 물량을 생산해서 제품을 먼저 선보이고 이 본격적인 생산은 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. 이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8의 공개 시기를 이 내년 4월로 종전보다 두 달가량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. 이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세제 제1재단 관련 소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